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비비큐 황금 올리브 치킨 반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념 반, 후라이드 반이에요. 자, 먼저 콜라 먼저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바삭하면서 짭짤하면서 살짝 매콤해요. 마치 제가 처음에 먹었던 그 시장 통닭 있잖아요. 그거랑 맛이 되게 비슷해요. 닭가슴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머스타드 소스인데 부드러운 머스타드 같은 느낌.
그 닭가슴살이 진짜 부드러워요.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렇게 튀김 가루가 좀 많고 튀김 가루가 잘 떨어진다는 거.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무 열중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어.
이쯤 되면 궁금할 수도 있어요. 아니 왜 반반 시켜놓고 양념은 안 먹고 후라이드만 먹고 있는 거야? 난 양념 먹는 게 보고 싶단 말이야. 아 원래 제가 1인 1닭을 못해서 양념은 맛만 보고 집밥으로 먹으려고 나중에. 자 그러면 양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국내 볼케이노 먹었거든요. 이것과 그걸 어느 걸 시켜 먹을 거냐 하면 전 볼케이노를 시켜 먹겠습니다. 황금 올리브는 집밥으로 먹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, 양념이. 자, BBQ 치킨을 안 먹은 지가 거의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. 그리고 처음 먹는 건데 굉장히 오랜만이라 반갑긴 한데 뭐 아, 또 시켜 먹어야지 막 이런 맛은 아닌. 사장님이 좀 기름을 덜 배운 것 같아요. 살짝 좀 느끼하기도 하고. 근데 양념 맛은 역시나 독특해요. 그죠? 살짝 고추장 맛도 나는 것 같고. 볼케이노 먹을 걸.
비비큐는 여기까지. 안녕.